안녕하세요. 오늘 잡을 것은 새접기와 매미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3부 친구들을 위한 과제예요. 오늘은 습경이를 도장을 준비하고 먼저 새를 접어볼게요. 먼저 삼각접기를 해요. 이렇게 맞춰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절반을 접어서 접기선을 내주세요. 자, 이건 접기선만 내줄 거니까 달미질을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또 절반을 접어요. 접어서 그 다음에 이 절반 부분에 맞춰서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려요.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.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너무 날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모양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볼게요. 이렇게 자, 그런 다음에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넓이의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을 접어서 내려요. 접어서 내릴 때 이렇게 접으면 뒤쪽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이 이선이 반듯한 거 맞춰줘야 돼요. 이렇게 딱 정확히 맞춰주는 거예요. 일단 맞춰준 다음에 눌러주세요. 이렇게. 쭉 일직선이 맞았죠? 다시 와서 눌러주고 이것을 그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세요. 닫아준 다음에 다시 눌러서 끝이 맞출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었잖아요. 그래서 방금 접은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접어서 내렸잖아요. 이렇게 이쪽 부분이 머리 부분이야. 여기 꼬리고 여러분이 거꾸로 해도 되는데 어느 쪽이 위 머리고 꼬리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부분이 머리, 이 부분이 꼬리. 그래서 닫아준 다음에 날개를 접어 올릴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대쯤에 접어 올리는데 반듯하게 접는 거 아니고 이렇게 대각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렇게 머리 부분 쪽으로 날개가 좀 휘어지도록 앞쪽으로 새가 날아가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자, 하고 뒤쪽도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해서 하고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새 머리 부분을 부리로 표현해야 되겠죠?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여기가 머리다 생각하고 손가락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세요. 눌러서 쏙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머리가 들어간 게 되잖아요. 이렇게 넣어볼게요. 쏙 안으로 들어간 게 되잖아요. 이렇게 쏙 완전 넣지 말고 이 정도 살짝 보이게 이 정도 보이게 여기가 보이게 맞춰서 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. 보이게 눌러주면 자, 새 머리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해서 새가 완성됐어요. 그래서 다림질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날개를 날아가는 모양을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휘어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어서 좀 휘어주면 더 날갯짓 하는 느낌이 들어요. 이쪽도 휘어주면 이렇게 날갯짓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.
다음에 이제 메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메밀은 자 메밀도 삼각적기부터 해요.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절반을 접어요. 이것도 절반을 접어서 접기선을 내줘요. 접기선을 내주고 그러면 양쪽 삼각정이 하나 두 개가 생겼죠. 양쪽을 다 꽉 눌러서 이렇게 접어 올려요. 이렇게. 이쪽도 이렇게 접어 올려요. 다림질 좀 해줄게요.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.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삼각형을 또 접어내릴 텐데 이쪽 밑에서 올려볼게요. 접어서 이렇게 접을 텐데 이렇게 절반을 접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기를 요 날개 부분이 될 거예요. 날개 부분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딱 맞춰주고 여기는 그대로 딱 맞춰주고 이 부분만 밀어서 여기도 접은 다음에 여기 끝 뾰족한 부분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밀어서 내려요.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한 장을 접어서 뒤로 접는데 이것도 끝까지 접는 게 아니라 조금 남기고 이런 정도 남기고 접어요. 자, 나머지 한 장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좀 남기고 접어요. 자, 이쯤에서 다리미질 좀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그런 다음에 바닥에 만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.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을 건데 그러려면 뒤쪽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뒤로 넘겨서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. 자 보면은 자. 이렇게 접어 내리면은 여기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의 선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. 이 선을 이 가운데 선에다 맞추는 거예요. 이렇게 누르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 선을 가운데 선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. 그럼 아주 보게. 눌러서 그런 다음에 안 펴지도록 두꺼우니까 꼼꼼하게 다리미질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자, 새와 미미가 만들어졌어요. 눈은 이렇게 눈을 가운데다 그려주고 새는 여기다가 눈을 그려야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새와 메밀이가 완성되었어요.